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투원입니다. 자, 오늘은 설날 구정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4세대 신형 카니발로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오늘의 주제는 튜닝 별거 없이 타도 좋다라는 주제로 명상 담아보겠습니다. 외장 쪽에는 작업 내역이, 아래쪽에 사이드 스텝, 그리고 썬팅은 시인성이 좋은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외장 디자인, 하이루프 디자인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예쁩니다. 자,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실내 색상도 새들 브라운이 아닌 코튼 베이지로 완성을 해서 나가는데요. 특별히 튜닝은 요즘에 한창 유행하는 황제 차박도 안 하고 그대로 9인승 시트 유지하면서 안에 실내 쪽에 간단한 작업 있는 거 확인하고,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에 적용되는 실내 구성 요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덧붙이겠습니다.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실내 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실내 컬러가 새들 브라운이 아닌 코튼 베이지로 출고가 되고 있는데요. 코튼 베이지도 나름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순정 시트 그대로 사용했고요. 아트원에서 한 것은 목베개, 안전을 위한 목베개가 이렇게 운전석 조수석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가 보조 모니터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요즘 한창 유행하는 베이스, 무본딩, 컬팅 자수로 바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에 특별한 거 없이 이렇게 컬러 보시면 되고요. 천장까지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오, 코튼 베이지 나름 상당히 예쁩니다. 새들 브라운보다 더 예쁘다고 하면 혼나겠죠. 자, 2열 보고 계시는데 2열도 마찬가지로 9인승 순정 시트 그대로이고요. 바닥 쪽엔 컬팅 자수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깔려 있고, 여기에는 라인 매트를 깔든 뭐 요트바닥을 깔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본 차주분께서는 아마도 돈을 아끼기 위해서 순정 매트를 그대로 사용한다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상부 쪽 디자인의 커튼 베이지, 그리고 커튼도 순정 커튼 그대로 사용하고요. 상부 쪽 아트원에서 작업한 하이루프 디자인 전면 웰컴 등, 그리고 순정 부품, 그리고 순정 LED 실내 등, 그리고 앰비언트 조명이 중앙과 사이드 쪽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트 송풍구는 팰리세이드 확산형 송풍구를 썼고요. 실내 내장 모두 금형 제품으로서 나름 돈 많이 들였습니다. 특별히 기아 순정과도 비교를 한번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실내 쪽에 한번 더 상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후석에 아트 포켓이 이렇게 리모컨 등을 수납할 수 있는 포켓이 깔끔하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아트원에서 작업한 것은 하이루프 외장, 그리고 썬팅 솔라가드, 그리고 순정 사이드 스텝, 컬팅 자수 전체 바닥, 목베개, 아트 포켓, 끝! 작업 내역. 이렇게 별도의 큰 튜닝 없이 순정 그대로 사용해도 상당히 실용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후속 쪽으로 가서 또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 차량은 9인승 순정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싱킹 시트 아래쪽에도 컬팅 자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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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명이 평소에 여유 있게 승차할 수 있는 공간, 시트 순정 배열이고요. 천정 쪽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천정 쪽도, 자, 2열, 3열 승차자 모두가 모니터를 시청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거라 사료됩니다. 자, 오늘은 더불어 상세히 그 모니터 등 조작 설명 같이 한번 덧붙이겠습니다. 매트는 순정 매트 그대로 깔릴 예정이고요. 설명서 털이개 기아에서 제공되는 부품입니다. 자, 유튜브 4K 영상 한번 화질 한번 보겠습니다. 조수석 쪽에서 화질 이렇게 보면은 정말 깨끗합니다. 정말 깨끗하고요. 자, 후석 쪽도 한번 화질 보러 가겠습니다. 자, 2열 승차에서 이렇게 화질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29인치 안드로이드 탑재된 QHD 모니터 화질 보고 있고요. 자, 후석 쪽에서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후석 쪽에서도 한번 이렇게 비춰보겠는데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실내 디자인 어떠신지요? 그리고 화질도 한번, 자, 2열과 3열에 승차했을 때 보여지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탑재 후석 모니터, 그리고 사이드 조명, 실내 디자인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실내 색상 코튼 베이지 컬러, 그리고 리폼 작업 별로 안 한 차량 이렇게 영상에 담아봤는데요. 한창 유행하는 황제 차박 시트 등도 좋지만 이렇게 순정 상태로 타도 얼마든지 가성비 충분하다는 것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담아봅니다. 자, 굳이 튜닝 안 해도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만 만나도 이렇게 넓은 승차 공간, 그리고 높은 천정고, 그리고 모니터를 통해서 얼마든지 즐거운 여행이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자, 오늘은 구정 연휴의 시작 첫날, 다행히 구정 전에 출고되어서 저희도 감사드리고요.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사전 예약 주신 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은 깔끔하게 마무리해서 출고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즐거운 연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